인생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슈바이처 같은 분이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된다면 그런 분에게 누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슈바이처 같은 분들이 날이 갈수록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서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되라는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구원받아야 할 인생임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나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들에게 증인이 되려면 이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입니까? 첫째로 음녀는 받을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이후에 이를 누가 보입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보여줍니다. 재앙을 보여주는 것은 말씀의 표지판을 따라가는 이적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요한이 본 세 가지 이적은 첫째가 성도인 나이고 이 세상을 마귀가 접수했다는 것과 또 재앙을 통해서 마귀에게서 구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세력은 마귀가 접수했기에 큰 음녀의 증인이라 심판받아 망하는 것을 보아도 들어도 이 세상 편을 들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증인인 사도 요한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표지판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보이십니다. 이제 지난주로 대접 재앙은 끝났어요. 17장 18장은 망할 마지막 바벨론 음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하지요. 그리고 세상을 쫓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역설적으로 음녀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왜 말씀이 안 들리겠습니까? 불보다 무서운 것이 물인데 그 물 위에 앉아서 통치하면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자신교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은 정치적, 종교적 사단의 세력을 총망라하기에 그들이 멸망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영광된 모습은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겪어야 할 사단의 아픔은 끝없이 사단을 통한 이 아픔은 끝없이 있습니다. 요즘 예레미야 큐티는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열방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표적인 나라들을 짧게 언급하십니다. 물 위에 타고 앉은 음녀의 세력이 바로 애굽이고 블레셋이고 바벨론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돌아와 돌아와가 없습니다. 예, 그들의 구원 얘기는 애굽에는 너무나 미약하게 조금 나왔어요. 애굽이 워낙 우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예 다른 민족들은 없습니다. 구원 얘기가. 주인공은 항상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의 증인 돼서 피를 흘리는 택한 이스라엘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6절에 그런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음녀의 심판을 보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길을 갑니다. 불신자 식구들은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식구들일수록 경제력이 있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목장 얘기하지 말라 하는 분들은 또 권세가 있습니다. 간증을 전해주면 거기 이상한 교회 아니냐? 너무 이상하게 믿지 말라. 이런 분 중에는 또 명예와 체면이 대단하십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전하고자 하지만 이렇게 벽처럼 말문이 막히게 하는 일들이 있지요. 또 혼전 순결을 지키고자 한다면 결혼도 안 하겠고 교회도 떠나겠다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초신자 청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룩일 수 있지요. 그러나 양육을 하니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고등부 학생 중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며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는 편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부딪히는 큰 음녀의 세력이 아닐까 합니다. 눈앞에 음녀의 쾌락만 보이고 심판받는 것이 보이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14장에도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지난주일에도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또 이렇게 멸망한다고.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이제 멸망할 세력이니까 다 두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문명의 발상지인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도 나오라고 했었죠. 예. 그런데 거기서 참 우리가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 강대국이었잖아요, 애굽이. 근데 거기서 400년 노예 노릇했으니까 살다 보니까 거기 문화가 또 젖었어요, 거기 문화가. 근데 이제 핍박을 하니까 좀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목구멍이 또 포도청이라서 여기 나가면 내가 어떡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부럽고 두렵고 해서 이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가면 누가 나를 책임지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음녀 바벨론에게서 나와라 이제. 그런데 이번에 재벌 오노의 행동을 고발하니까 그냥 제휴 항공사 하나가 없어질 지경이 됐어요. 제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발을 했는데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음녀를 이렇게 정말 쉽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어니로 돼. 정말 상사의 비리도 말 못하겠고 다 못합니다. 자, 이럴 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종말도 없어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내 삶의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10살을 살던 80살을 살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만 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시간을 정말 카이로스만 알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 없을 텐데. 예. 휴거는 이 세상에서 전혀 고난받지 않고 단지 나의 환란을 면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음녀 바벨론은 확실히 망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이 세상은 망한다, 이것을 알고 가는 싸움은 외롭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내해도 80평생 90평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평생 밖에, 100세 밖에, 100세 나야가 아니고 100세 밖에 안 된다. 이 단어 하나 차이가 큰 거예요. 예, 참 이런 음녀의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힘들죠.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 주 예레미야 큐티에서 바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문도 학식도 있었던 바룩이 망해가는 조국의 이 살 길을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은 고통이었죠. 왜 망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 45장 3절 한 절에 절망의 단어를 6번이나 썼어요, 바룩이.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6번 맞았습니까? 예? 큐티했지요? 아련히 먼 옛날 이야기. 예.
예, 여러분들 큐티 책 놓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새벽기도만 들으시면 이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꼭 책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래요. 써가시면서. 실력과 문벌 모두 좋은 그가 그렇게 예레미야 예언을 돕고 낭독까지 했는데 지금 화가 임한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것도 고통이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매국노 소리를 듣는 것도 슬픔이고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이 금지당한 것도 탄식감이고 무엇보다 자기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모든 것이 평안치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가 훨씬 예레미야보다 낫는데 주인공은 예레미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바룩의 이 말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바룩이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행했기에 네가 탄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가면서도 베드로가 사고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가셔야 했는데 예레미야도 성전 출입도 못하는데 바룩을 위로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증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떤 재벌들이 이렇게 식구들이 그 소리 지르고 이제 집어 던지는 거를 보면 이게 물 위에 앉은 음녀 같이 큰 권세를 가진 것 같은데 전혀 누리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음녀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조그만 사건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나한테 감히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영광에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등에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를 그냥 다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는 여기 도토리 키재기 같은데 포니와 벤츠의 차인데 하늘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벤츠. 그래서 남자들은 오직 차만 자랑해. 그냥 오직 하고 다니는 게 차밖에 없으니까 정말 그따오 짓을 좀 하지 말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지금 조금 큰 성이라고 그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 빌딩의 주인이다 이잖아.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참을성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죽고 싶다. 뭐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막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당장 가져와. 당장 보고서 가져와. 당장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는 화를 안 내요. 물어보세요. 이번에 CT에서도 늦게 간다고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예. 뭐 또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일부러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자, 적용해 보세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내가 미리 보여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음녀들에게 그들이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줘야 될까?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세상은 따라오지 못하는 적용을 보여줘야 되죠. 이번에 그런 증인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예. 두 번째는 음녀는 모두를 악에 취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무리 말해도 음녀의 매력은 너무나 대단해요. 막 치명적이에요. 음행의 잔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 숭배 행위에 동참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땅의 임금,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똑같은 본문이 신약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죠. 빨리빨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오기 1절부터 4절까지 대단한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네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대단한 인생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자신 있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단번에 내리는 결단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죽여, 그러므로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는 자꾸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죠? 큐티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인데 말씀대로 세요, 큐티하세요 얘기해도 그러나 큐티가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말은 그러나 하나님이 못 해주시는 게 있어요 하고 똑같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그러면 죽이라는 땅의 지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체는 몸의 일부, 사지라는 의미로서 이제 타락한 죄성을 가리킵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밑바닥에 기본에 있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은 다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이성에 대한 탐심이 음란과 악한 정욕으로 나타나고 돈에 대한 탐심이 부정과 사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섞여서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음란은 뭐 부정한 성관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부정, 예.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이제 많죠. 사욕은 수동적인 이런 정욕을 의미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남자 만났다. 다른 여자 만났다. 그래서 내가 여행 갔다 왔다. 내가 그래서 필로폰을 한번 했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그러잖아. 응? 시어머니 알지?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 당신이 내 편 안 들어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되면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욕은 그것보다 훨씬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탐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줄 모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죄악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표적인 죄악들인데 이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식구, 남편, 아내, 돈, 내가 좋아하는 성적인 쾌락, 애인, 골프, 운동 등 아무리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도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존재인데 육적 존재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육적인 인생은 아무리 내 자식, 내 식구, 내 돈이라고 해도 땅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이면, 주님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내가 안 죽이면 결국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들으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주간도 그 양육과 목장에서 수많은 오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가증한 육적 쾌락, 이 동성애를 쫓아 살았다는 오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시력이 안 좋아서 이제 갓을 좋아하는 줄 알고 가까이서 가보니까 골드라 이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갔다고 갔는데 거기 딱 돈이 있더라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음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의와 교만이라고 했는데요. 음란과 부정, 바람피는 건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기 쉬워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탐심은 교회에서도 버젓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돈 많이 내면 직분 주잖아요. 돈은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음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악이 드러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돈으로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음란과 돈 중에 어떤 게 더 우상입니까? 한마디로 뭐가 더 좋아요? 음란이에요?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보이네요. 그죠? 어떻게 돈을 내려놓고 음란을 좋아한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전부 다 이제 또 음란이요 이러고 가서 대답하려고 그러죠. 순수하단 말 들으려고.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그 다음 절 6절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적용이 안 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여호수아 23장에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다섯 가지 악이 집결된 것이 불신결혼이라는 거예요. 2017년 통계가 26만 쌍이 결혼하고 11만 쌍이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점점 결혼도 이제 점점 이렇게 34만 쌍에서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가정이 불신결혼으로 결성가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결혼을 음란으로 합니다. 또 부정을 저지르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임신했게 한다면서 이제 수동적인 사욕으로 합니다. 그리고 악한 정력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가서 다 빼앗아 옵니다. 또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직업이 좋은 것 같아서 탐심으로, 또 미모를 우상 숭배하며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누가 말려? 죄책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죄책감 없이 불신결혼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가 안 된 악 속에서 또 다른 악을 만나니까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나눔에 8살 딸을 가진 이혼남에게 속아서 혼전 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남편이 또 외도를 여전히 하면서 집을 나간 지 12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바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백수 오빠가 자취방에 와 있으니까 너무나 싫어서 도피처로 어쩔 수 없어서 또 가서 거기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얼마나 악인지 아시기 바래요. 이게 수동적인 사욕이에요. 예. 우리도 교회에서는 결혼할 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재혼인데도 재혼을 밝히지 말라는 이 부모님의 요구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불신 부모님이시겠죠. 결혼을 통해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음녀의 증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으면은 이제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을 목표로 놓고 구원의 결혼을 하며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것이 끝까지 잘 사는 비결인데, 예. 그리고 아직 세상 음녀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서로가 재혼인데 지금 한번 실패를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적용해 보세요. 그럼 불신결혼 하겠습니까? 무늬만 불신결혼 하겠습니까? 예. 또 불신결혼 시키겠습니까? 예. 내 맘대로 안 되죠. 어떻게 자녀를 내 맘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인과 자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늬만 불신결혼이 아니고 무늬만 신결혼. 아, 저 말이 잘못됐어요. 불신결혼 하겠습니까? 무늬만 신결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만 하면 그게 신결혼 아니죠. 세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여 음녀의 실체가 보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의 실체는 광야 학교로 가야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실체가 보이지요. 그죠? 광야고 가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자를 그 누가 심판받을 자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광야로 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라 그랬잖아요. 이 광야가 참 축복입니다. 그냥 광야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도 해요. 거기서 단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또 광야라고도 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셨어요.
이렇게 광야에 가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보니까 여자와 짐승이 같은 붉은 빛인 거예요. 3절 4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여자와 짐승은 종류가 지금 같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나 모든 것을 가졌어요. 화려합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땅에서 나온 새끼 양 같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막 손에 금잔을 가지고 이런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하는 거예요. 음녀가 바로 이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 더러운 것이 거기 그냥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망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걸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꾸미고 있어도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어도 금잔을 가지고 성공한 것 같아도 바로 이것이 망하는 성공이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음녀요. 바벨론이라니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미혹인 것이에요. 팔복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정말 이렇게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고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르쳐야 돼. 저는 날마다 날마다 고난은 제가 받고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날마다 고난만 받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기에 그렇게 그냥 찌질해 보입니까? 저는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해도 다윗처럼 늘도록 부하고 귀할 예정이에요. 네. 아니 내가 다 나를 아는 사람 30년 전부터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이런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고난을 무서워하면 고난이 안 오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 얘기해도 예, 고난이 오죠. 예, 그리고 나는 고난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또 고난이 오면 내가 받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한테는 고난이 와야 된다. 예, 또 제가 깨달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제가 요동함이 적어지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예, 평강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이전을 두고 어떤 분의 나눔이에요. 자금이 부족하니까 헌금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교회에다 꾸어달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현금이 없는 우리는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재정을 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금을 하고 싶다는 성도들에게 대신 대출 받아서 성도들이 대출금 갚는 형식을 취했대요. 남편의 암 선고 이후에 생명을 살리는 헌금으로 1억을 교회에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낫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헌금을 드렸으니 남편의 병을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 말이 기도 내용의 전부였는데 회개가 없는 그저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그냥 애원을 했는데 암투병 2년 반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예, 이분이 헌금을 안 하고 꾸어줬잖아요. 교회다가 예, 또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 그걸 이제 받지를 못하니까 예, 맨날 그 돈 언제 주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1억도 교회에서 요구했으니까 생명 그 헌금도 이랬는데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 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과부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입을 다 싹 닦고 내 돈 갚을 생각을 안 하나. 너무 이제 다 미워하고 맨날 그냥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아이들도 그것만 보니까 같이 모여서 맨날 하는 얘기가 교회 이제 지도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그냥 내가 우리 아이들도 악한 죄인을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보기만 하면 돈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숙제 속인 자 누가 더 악한가. 이제 속은 자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나의 악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것이 진정 합당하다는 것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고 빚도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구루터기처럼 남아있는 것이 이제 직장 생활이라고. 예. 교회를 질 때 물론 대출 받을 수 있죠. 대출 안 받고 뭐 어떻게 또 교회 짓냐고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분이 헌금을 한 게 아니잖아요. 대출도 교회에서 꿔달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아무런 시드머니도 부동산도 없는데 그냥 말씀 적용 따라서 이렇게 왔더니만 생긴 대로 짓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저부터 비롯하여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집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일반 헌금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평소 생활을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큐티하는 교회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예. 자, 이런 것을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진짜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값비싸고 화려한 음료의 옷은 어린 양과 혼인한 거룩한 성도들이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는 아주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면 음료의 화려함보다는 거룩함과 깨끗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자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월 성신을 섬기던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니까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알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맥을 못 추시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므낫세가 그때 이제 회개를 했거든요. 성령으로 끌려가야 음녀의 실체가 보여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또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예, 근데 광야가 없어서 아직도 음녀의 실체가 분별이 안 됩니까? 광야에 있는데도 아직도 음녀의 실체가 분별이 안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이 음녀의 세력이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지금 음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해부하고 있어요. 여자의 이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예,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실체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은 여기서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시크릿은 감추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 미스테리는 알려지기 위한 비밀. 이렇게 굳이 언어로 하면 여기는 비밀, 여기는 신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 음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악이 모든 것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은 단순히 지금 로마나 바벨론 이게 아니라 악은 모든 것에 침투해 있고 악이 세상 곳곳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거기 지금 예수가 없으면 이거는 망하는데 우리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망해. 마음도 착해. 좋아. 이러면서 자꾸 안 망한다고 그래요. 네.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음녀의 악함도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비밀을 더 크게 알아야 음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뭘 되겠어요? 세 가족 과자 맨날 오늘 설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해됐다고 하면 제가 어머나 뭐 우리 교인보다 낫다.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암이나 죽음이나 부도나 병 등에서 사실 그 자체는 악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더 크게 알아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나 악이 침투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심판받을 일이 있어서 암이 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이관희 집사가 자기가 이제 나눔에서 읽었어요. 내가 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노력해서 모두 성취하며 살았는데 아내와의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여자 기다리다가 했고 그래서 이제 암 사건이 왔잖아요.
사건이 몰아치면서 내가 무너지면 딱 힘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글쎄 암을 치르고 28번이나 항암을 했는데도 나는 안 무너져야 돼 이러니까 글쎄 그 힘들지 않았대요. 28번 암이 말이 돼요? 와, 이 철갑 상어도 아니고 뭐죠? 예. 그런데 그렇게 28번을 받았는데 재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했던 제가 재발 사건으로 무너졌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도 안 되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또 깨달을 게 있어요. 음녀의 세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권세와 경제력과 이 끈기와 또 이제 그 의지가 있으면요 그것도 무리앉은 음녀의 세력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재발을 했더니 무너졌대잖아요. 겸손해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짠 하고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때 있었지만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한순간에 무엇이 되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고도 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고쳐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랬는데 지금 목장에 나와서 이런 거를 안 올 수 있다는 거. 어? 내가 어떻게 28번 했는데 또 재발해 아 죽어야지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조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뭘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것이 증인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죠?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탓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악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근데 악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용해 보십시오. 암, 죽음, 부도, 이 질병 등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 그 미스테리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힘든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것인데 피로써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6절을. 여자는 단수인데 성도들 증인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혼자 놀아요. 잘난 사람들은 혼자 놀아요. 혼자서 예수의 증인들을 세상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고 권세를 가졌을 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피에 지금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랍게 여기는 것은 아니 큰 음녀가 망해야 되는데 아니 왜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축제 같으니까 지금 음녀가 성공한 것 같고 증인들은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핍박하고 죽이는 음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예수의 증인들을 욕하고 예수의 증인들을 날마다 괴롭히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냥 살인을 하면 징역까지만은 이 명예를 하고 맨날 그 사람을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영원토록 그 사람을 몇 대를 걸쳐서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거꾸로 종말을 잘 살려면 예수의 증인들에게는 이렇게 피가 요구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피를 흘리는 증인들의 헌신이 있어야 결국은 음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니 공동체가 보혈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돈 있어 권세 있어 그럴 땐 혼자 놀고 싶죠. 내 거 다 가져갈 것 같고 만나기만 하면 뭐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증인들의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은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 재벌의 식구들이 평강이 없어 보입니다. 그 미스테리가 아니고 시크릿이 많습니다. 비밀이 많아 보여요. 지금 우리들 교회,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들 교회 목장 나왔으면 저런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들 교회 목장에서 막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처방할 거 아니에요. 젊은 목자가 막 처방을 하면 여기서는 기분 나쁘지만 나가서는 크게 사고를 안 칠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 와서 얘기 좀 들으셔야 돼. 이처럼 예수의 증인으로서 피로써 이 세상은 망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종말론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우리들 교회가 극단적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 교회는 웃음이 있습니다. 예, 그 뭐 잘 된다고 그래서 이게 편한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예, 그 사도 바울이 썼죠.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이 말세인데 다 깨워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지금은 가정을 지킬 때가 아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 옥중에서 가정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랬어요. 그때 그렇게 핍박받을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 상전에게 충성하라, 종들에게 잘하라. 왜냐, 우리가 음녀하면은 가정을 깨는 것부터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을 잘 살라고 음녀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잖아.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잘 믿는 사람 맨날 딴지 걸고 끌어내리고 이제 이르면 그 벌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음녀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공동체 고백이에요. 아내가 음녀의 꼬임에 넘어갔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남편 집사님의 나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눔이에요. 저희 부부는 굉장히 나이가 오래되셨어요. 많이 되셨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며 성가대에서 같이 봉헌하고 운동장 같이 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원앙처럼 둘이 다니고 이렇게 뭐든지 평생을 잘 살아왔던 저희 부부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왔어요. 아내의 외도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예, 이제 동방의 왕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됐죠. 이제 아내가 계속된 자녀들의 취업 실패와 갱년기가 함께 오나 심한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어요. 여러분들 심하게 우울증을 겪고 이래도 외도 날 수 있네요. 예. 아유, 이제 다 퇴물됐어. 퇴물 없어요. 예. 다시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요. 예, 진짜 그래서 3년 전 아내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시면 안 돼요. 네. 남녀간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선포했어요. 네. 중고등학교도 안 되지만 초등학교는 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나대돌 안 돼요. 나대돌이 또 뭔지 모르지. 네. 환경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심했던 우울증이 없어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듯하니까 그냥 뭐 너무 좋았는데 각방에서 잘 걸 요구하고 이제 운동도 여행도 다 거절을 하고 거기서 드디어 이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외도를 확인하게 됐는데 이분은 그냥 뭐 너무 온 세상이 하얗고 지금 내가 혹시 꿈꾸는 거 아닐까 막 지옥 속에 빠져서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아내가 외도한 원인이 믿음이 적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로 가득 찬 나였는데 그게 이제 이게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실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헛된 기대와 욕심인 것, 이것이 인정되었다는 거죠. 그 헛된 것이 뭔가 하면
아내와 모든 시간을 카이로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그냥 얼마나 내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 타령하면서 사랑을 좋아하고 건강을 탐하다가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나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라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결국 나의 아내에 대한 집착과 세상적으로 즐기며 살아가려는 기대가 바로 속임수의 실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믿을 수 없어서 이제 의처증 증세까지 나타내는 이 고통으로 나도 내 자신이 이제 싫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소를 거액을 들여서 뭐 심리, 치유, 교육 상담 받았지만은 거기서 결론은 아내와 나는 길이 다르니까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길 즉 이혼할 거를 종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와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브온이 속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제 맹세를 해놓고 내 유익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셨고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와도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하고 속았다는 걸 알고 이제 디스습을 못하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지금도 각방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혼의 생각은 접었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맹세를 지키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속은 자가 구원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회개하며 그로써 언젠가 영적으로 회파된 나의 가정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드디어 속인 기브온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기브온이 드디어 사죄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좋은 환경보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축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즉 내가 지금 세상적인 환경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소유가 아닌 주님 말씀을 가운데 묵상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이제 그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 이게 오늘 정말 너무나 클라이막스 간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이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다들 이렇게 지키고 계시잖아요. 저 경험 보세요. 여러분은 피로써 증인이 되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분은 지금 피로써 증인이 된 거예요. 음녀의 증인인데 예수의 피로써 예, 이것도 고백하고 회개도 하시고 이거 남자들이 여자들이 바람피는 거 참아주는 거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바람핀 것보다 천번 어려운 거예요. 이분 정말 생명 내놓고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맺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왜냐? 예. 우리는 음녀는 받을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음녀는 모두를 악에 취하게 하는 정말 그 전염성이 있어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야 음녀의 실체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음녀의 세력이 비밀이라 그러잖아. 피로써 증인이 될 수 있어. 피로써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면 이 세상에 거룩을 목적으로 나면 행복은 따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의 증인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지만 30년 전에 제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참으로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사명자의 삶에서 음녀를 제가 비교적 분별한다고 왔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참으로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고 뒤돌아보고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저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서고 싶은데 아직도 성령으로 이끌려서 가야 될 광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은 피로서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참으로 끝이 없는 그 거룩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부부의 광야입니까? 자녀의 광야입니까? 물질의 광야입니까? 질병의 광야입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음녀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마 내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그 인생 최고의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간 그 광야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참으로 악의 비밀보다 더 승해서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수 있는 참으로 내가 겸손하여서 남 탓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답만 잘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런 진정한 사명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장 보람 있는 그 사명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의 환경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판을 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각자 교회도 환경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